대학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실시간 줌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선생님들 정말 이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겠다고 하셔서 어떤 마음이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런 게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에서 몇 년째 우수 강의자를 뽑히고 있는데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을 잘해서 점수를 높게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뭔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거,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과 나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서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금 21세기에서의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린왕자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여기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서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의 마음, 또 하나는 이 수업에 대한 기대, 어떤 걸 기대하고 여기 오셨는지 궁금해요. 예. 아니, 필요 없습니다. 예. 나는 나이 많이 먹었어요. 네네. 보통,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문사처럼 한다고 하잖아요. 나도 한50 중반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철학, 철학이 뭐냐? 철학이. 좀 관심도 갖고, 네.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학에 대한 관심. 제 강의가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니까요. 예, 선생님.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 교수님들의 견해도 물어보고 혼자 늘 책을 봤으니까 해석을 뭐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굉장히 젊으세요. 강의 듣는 거 좋아요. 아, 강의 듣는 거 좋아하세요. 특별히 지금까지 어떤 강의가 인상적이셨나요? 페미니즘 강의. 아, 예. 굉장히 현대적인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저는 수업 시작할 때꼭 감정을 물어봐요. 저는 이제 주된 업은 대학에서 행정적인 일도 하고 또뭐 교육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에는 어린이들하고도 수업을 하는데 모든 수업에서 시작은 지금의 감정 상태를 물어봐요. 근데 그게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유명하신 분들이 다들 자기 분야에서의 자기 감정을 되게 존중하셨더라고요. 예컨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내가 바이올린을 켜지 않았으면 나의 이론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할 만큼 감정과 이성의 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마침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뭐 뇌과학자의 얘기들을 보니까 이성 역시 그 느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또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늘 감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책을 한권 읽는다 해도 책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책의 표지를 한번 만져보고요. 책의 냄새도 맡아보고요. 그 질감도 느껴보시고요. 또 제목을 보고서 이 제목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물론 제목이 작가 마음대로 다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출판사와 이제 기획자와 여럿이 의논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드리겠고요. 자, 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철학을 전공했고 연극 비평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해서 저의 첫
단독저서는 2005년도에 나왔어요. 논리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최근, 가장 최근에 쓴 거는 이제 6월에 출판되는데 동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화 부분은 제가 첫 도전이었는데 좀 어려웠는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싶고 쓰고 싶은 그것이 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저의 기분을 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왔는데 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게 31년 전통의 우리 아카데미에서 퇴근길 인문학 이것을 하게 된 것도 기뻤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라는 아주 떡하니 매우 제가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를 잡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글을 써주신 재단 이사장님 유다령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바로 그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여러분과 내가 만난다. 만나는데 어떤 만남이냐. 이제 저는 어린 왕자를 인생책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인생책이에요. 제가 만약에 묻힐 때 땅에 묻힐 때 딱 하나의 책만 내가 간직하고 묻힐 수 있다면 그 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어린 왕자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제가 일부러 첫 번째 순서로 잡은 것도 저의 인생책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저는 독자로서 생디치 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았죠. 근데 사실 제가 5학년 때 읽었는데요. 그다지 그때는 감동이 없었고요. 이제 대학 좀 가고 좀 나이 좀 먹은 다음에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책을 쓸 기회가 있어서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저는 그 책을 어린 왕자라는 책을 제 사유의 중심에 두고 썼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작가가 됐어요. 어렸을 때는 작가는 생테쥐페리고 독자는 저였잖아요. 2018년도에 썼는데 그때는 제가 작가가 됐네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책 또 제 강연을 들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청자이자 독자죠. 그런데 여러분도 저처럼 어떤 기회에 영감을 받으면 여러분도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무엇이 될 수 있죠. 그 작가가 꼭 그릴 필요는 없죠.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 생디츠페리와 저의 만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쁘겠죠? 그래서 기쁘다는 말씀을 만남이라는 그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생디츠페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린 왕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는 저를 아껴주신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도 지금의 만남, 우리가 한 번 또는 지금 다행히도 다섯 번을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 또 여러분이 책 속에서 읽게 되는 그 작품과의 만남, 이런 만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위해서라면 구태여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의 수업 중에는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주시고 함께하는 이 상황, 이 호흡, 이 공기 이거 같이 느끼면서 뭔가 멋있는 영감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하겠고요. 자, 저는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복사본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순서를 순서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일단 이 책하고도 상관없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울한 사람들, 권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관심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길 꿈꿨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예, 제가 잠시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린 왕자를 만나기 이전에 폴 발레리라는 프랑스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료는 갖고 오진 못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매번 우리 가슴 속에 사는 순진 무구한 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순진 무구한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차단하죠. 아, 일해야지. 아, 이번에 뭐 준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해요.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렇게 간직하고 얘기해주는 어린아이가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억눌러 버린다라는 폴 발레리의 글귀가 바로 이 어린 왕자를 쓰게끔 한 생테쥐페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테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이거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어렸을 때 물었냐면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길 꿈꿨나 이거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들 중에 나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길 꿈꿨다라는 거 말해 주실 분 계십니까? 난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길 꿈꿨다. 자, 선생님 제가 원래 이렇게 이름 안 부르는데 이름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니, 사실 이름보다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핑크색 쇼를 들으신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 예, 선생님. 예, 어렸을 때 막 공주 꿈꾸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는 없었고요. 예. 그냥 뭐, 그냥 식구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크레파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할 텐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 크레파스를 좀 큰 걸 갖고 싶은데 그때는 그 여의치가 않아서 죽음에 대한 거가 암암리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상여 지나가는 걸 쫓아가고 그거를 수업을 저희는 그때 서울에 살긴 했어서 2부제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상여 소리에 홀려서 갔다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수업을 놓친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상여 소리에 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문학에 관심 네, 선생님 너무나 자세히 잘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선생님의 그 옷의 스타일하고 이야기가 아주 짱 맞습니다. 그 미술에 대한 관심, 미적인 겉으로 볼 때 예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선생님 연극 취미로 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꿈을 좀 실현하려고 지금이라도 노력해 보시는 게 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근데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이룬다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대신 이제 그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많죠. 철학, 문학. 문학도 그냥 취미를 또 하고 해요. 네. 그게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흘러온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제가 뵙기로는 선생님이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자신의 삶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무엇을 꿈꿨는가. 그러니까 최초의 기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내가 너무 억눌리진 않았는지. 그쵸? 사실, 생테쥐페리 어떤 책 한 권은 번역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는 어린 모차르트를 살해했다 뭐 이런 의미의 책도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지은 제목은 아닌데 번역서를 낼 때 그렇게 지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꿈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자면 이제 순서는 저는 이제 생테쥐페리의 생애를 좀 다루고 싶고
싶고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쓴 글을 좀 보고 싶고요. 또 어린 왕자의 창작 배경, 그리고 작품 평 몇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이제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철학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철학하면 막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삶 속에서 살아있는 철학, 실천 철학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동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문학 속에서 철학을 찾고 있습니다. 자, 생텍쥐페리가 저에게 희망을 주는 거 하나는요, 이 사람이 문학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예. 놀랍죠. 그런데 우리한테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알려진 작품을 썼다는 게 참 우리한테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900년에 태어났어요. 다섯 형제 중에 두 누나가 있고요. 세 번째 아이,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요. 예, 세 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는 외가 쪽은 좀 귀족으로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고 친가는 뭐 귀족이긴 한데 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하던 분인데 괴한의 습격으로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외가의 도움으로 자유분방하게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뭐 평생 재혼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사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연주도 하고 하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비행기죠. 이 사람 하면 비행기를 떼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다음 걸 넘겨야 되는데 비행기 한 13살쯤인가요? 집 근처에 비행 시험장이 있었어요. 늘 그걸 보러 자전거를 타고 남동생이랑 같이 구경하러 왔다 갔다 했는데 엄마가 절대로 저 기계에 타지 말라고 했는데 타보게 됩니다. 예. 타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희열을 잃지 못해서 이 사람은 평생 조종사의 일을 꿈꾸게 되죠. 일단은 17살쯤 됐을 때 해군 사관학교 입학하려고 파리로 이제 이동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은 좀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리로 갔는데 또 하나 이 사람에게 희망을 얻는 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해군사관학교 두 번이나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수학을 아주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작가입니다. 해군으로는 좀 떨어졌지만 군복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군복무 중에도 불법이긴 한데 개인적인 레슨을 받아서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데도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는 뭐 어렵죠. 남편도 일찍 죽었고 외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형편인데도 엄마를 설득해서 개인 레슨을 받고 어쨌든 비행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실패도 참 많아요.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의과사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데 이제 여인의 집에서 직장이 좀 불안전하다 해서 이리저리 직장을 구해보지만 잘 안 돼요. 들어가도 금방 나오게 됩니다. 실직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파혼 당합니다. 예, 여기서 좀 상처가 있었고요. 이 당시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 매우 매우 우울한 표정의 이런 모습입니다. 좀 우울한 감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외가 쪽에는 그 문학인, 출판인들하고 교류가 되게 잦은 사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의 작가잖아요. 그 사람도 만나게 됐고 출판인들도 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촌은 너가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알게 된 출판인들 역시 당신은 정말 묘사력이 뛰어나니까 글을 좀 써보세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글만 쓰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하면서 그 일로부터 경험을 얻는 것, 그것을 내가 쓸래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일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원하는 항공사에 입사하고요. 물건을 운반하는 수송 비행사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책을 써요. 29년도에 난방 우편이라는 책을 씁니다. 구조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네 번 정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회사 내부의 얘기가 들어가는 소설을 쓰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은 조금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 불문율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노출했니? 이러고 작가들은 저 사람은 작가 수업도 안 받았는데 왜 작품을 내지? 하면서 작가한테도 별로 예쁨을 못 받고 동료들한테도 예쁨을 못 받는 좀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난방 우편은 첫 번째 소설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뭐 잘 됐고요. 뭐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문학계에서도. 그리고 이제 야간 비행이라는 거 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야간 비행을 쓰고서는 이제 클라크 케이블의 영화화도 됩니다. 몇 년 뒤에 미국에서 영화가 될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밤을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밤에 대한 어떤 성찰이 뛰어난 그런 점입니다. 자, 생테쥐페리의 그 다음 좀 볼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근데 그 당시 비행기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되게 잦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좀 이미 의가사 제대할 때도 그랬고요. 어려움을 좀 겪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회사를 한번 옮기는데요. 조종사로서 지원했는데 조종사들이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 비행사에는 들어갔는데 조종사 자격으로는 아니고 홍보 업무, 그러니까 글 쓰는 일로서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사버려요. 35년도에 비행기를 사서 아주 거액의 상금이 걸려있는 장거리 비행대회에 참여하는데, 리비아 사막에서 실종되는, 뭐, 비상 장비도 없이 실종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비행기 사고, 적막함 속에 혼자 남겨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비행기를 사고, 뉴욕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아주 장거리 비행을 시도하는데, 또 중간에 사고를 당합니다. 기름 탱크를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출발하기도 전에 어떤 역에서 사고가 나고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꽤 긴 기간. 그리고 수술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몸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아마 그 끝까지 가는 후유증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몸이 다쳤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뉴욕에서 요양하면서 정말 좋은 작품 인간의 대지를 출간합니다. 저의 우리 강연 중에도 인간의 대지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대지 그때 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히틀러가 이제 활기를 치면서 프랑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으나, 그래서 무고 훈장까지도 받았으나, 이제 프랑스가, 남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면서 BC라는 그 남 프랑스의 어떤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좀 더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 자유 프랑스를 원하는 드골은 런던으로 가 있고, 지금 독일의 나치의 영향력 하에 있는 BC 정부는 남프랑스 안에 있어요. 이 사이에서 프랑스가 매우 큰 갈등과 분열을 겪는데 이 사람은 그 누구도 편들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편들지 않아서 양쪽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국이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내 문제를 미국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이제 뉴욕행을 결정하죠. 근데 사실 몇 주만 있다 오려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머물게 됐고요. 거기서 전시조종사, 전투비행사 뭐 이렇게 다양한 번역어로 나오는데 미국에서 출간하게 되고 인기를 매우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에서는 그 작품 안에 유대인의 어떤 인물을 칭찬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자,
이때의 이 작가는 참 공경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미국에 있는 프랑스인 자기 동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고요. 왜 너는 BC 정부를 택할 거야? 아니면 드골을 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답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국가가 어려운데 자기는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누리며 많은 좋은 대접을 해줬거든요. 좋은 작가로서 누리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더 이상 군대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고 몸도 이미 성치 못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정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몸도 성하지 않고 나이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정찰대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행에 대한 욕구가 컸을 것 같고요. 국가에 대한 책임도 컸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참전을 하죠. 참전 때문에 어린 왕자가 출간되는 걸 못 봅니다. 아슬아슬하게 며칠 사이로 출간되는 걸 못 봅니다. 그리고 1944년도에 이 사람에게 임무가 다섯 번의 정찰이 있었는데 그 다섯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종됨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원한 별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생테셰페리의 삶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이제 저가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 사람 레옹 폴 파르크라는 시인이 이제 죽은 다음이네요. 우리 생테셰페리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작가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테셰페리는 뭔가에 놀란 듯한 시선, 놀란 듯한 코, 또 그 윤곽 전체가 놀란 듯한 생김새지만 그 밝고 말끔한 얼굴은 때로는 성직자, 때로는 과학자의 매우 진지한 인상을 풍긴다. 그는 화제가 풍부했고 쉬 웃음을 터뜨렸으며 그러다 문득 주의 깊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프랑스의 위대한 가문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외모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미소예요. 이 사람은 아주 유쾌하게 잘 웃거든요. 그는 단 한 번이라도 그의 미소를 보았던 모든 이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의 미소는 참으로 별난 데가 있었다. 그의 산문이 강렬하고 심오하며 또 그런 평을 듣는다고 해서 나오는 미소도 아니요. 그의 견해가 중시된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미소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그가 상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자다운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이들을 위한 보물을 지녔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예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상냥하기 때문이래요. 모든 사람을 위한 미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예. 생테셰페리를 참 멋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부자여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1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냥한 마음의 그 깊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미소. 그를 또 기리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앙리 장송이라는 기자이자 시나리오 작가가 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 사막의 천일 야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곤 했다. 이 천부적인 이야기꾼은 마치 은밀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듯 여린 목소리로 말을 했다. 사실 이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써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려고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다섯 형제였잖아요. 엄마가 자유롭게 놀게 했는데 주로 연극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쓴 대본 가지고 또는 자기가 읽은 이야기 가지고 연극을 했고 또 새롭게 쓴 게 있으면 자고 있는 엄마 깨워가지고 어떠냐고 들려줬고 사실 이 사람의 평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인 놔두고 여자친구 많은 거 되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인과 이제 사이가
좀 멀어졌지만 그거 이외에도 참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들한테 그림을 계속 그려주거나 어린 왕자 삽화에 해당하는 거 또는 뭔가 하나 쓰면 막 전화해서 들려주고 또는 막 불러가지고 정말 밤새워 이야기 들려주고 꼭 독자를 필요로 했던 그런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풍경과 인물들은 손으로 건드려볼 수 있을 듯 생생해서 그의 이야기 속에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은 추위를 느꼈고 그의 이야기 속에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은 목이 말랐고 갈증을 느꼈으며 누군가는 발꿈치를 세워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러가곤 했다. 놀랐죠. 이야기만으로도 덥고 춥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연극을 보러 가면요. 연극을 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그 공연을 보면서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그것도 웃기죠. 예, 사실이 아닌데 그 이야기만으로 보여지는 드라마만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웃고 사실 저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경험들을 하나는 영화를 보면서 결정을 했고요. 하나는 연극을 보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영화나 연극 또는 소설이 이거 가짜야, 허구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플라톤은 그런 문학가들을 아주 비하했거든요. 거짓말장이다. 이거는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고 이거는 허구다.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떠벌이야. 사기꾼 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누군가는 그 가상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바꾸는걸요? 여러분도 어린 왕자를 읽고 어떤 부분을 매우 달리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진실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의 힘을 생데시페리가 일찍이 알고 있었고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그 힘을 느꼈다라는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남방우편이 작가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던 작가에게 찾아갔을 때 그가 앙드레 베클레르입니다. 근데 지금 검색을 해보면요. 앙드레 베클레르는 검색되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때 제 책에 서문 좀 써주세요 했던 생텍쥐페리는 아주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죠. 그가 본 생텍쥐페리 잠시 보겠습니다. 동화 하나를 생텍스가 읊조리기 시작하면 너무나 감미롭고 평온한 그의 이야기에 옆 탁자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귀를 기울이곤 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의 이야기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그러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면 마치 훌륭한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듯한 좌중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마침내 누군가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방금 나의 술잔 속에 떨어졌다 라고 말할 만큼 아주 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가 좀 중요한데요. 왜 이 친구가 중요하냐면요. 이 어린 왕자와 그리고 인간의 돼지를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인간의 돼지와 어린 왕자를 헌정한 친구예요.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헌정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헌정사 보시면, 지금 어린 왕자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이 책에 보면 레옹 베르트에게 하면서 긴 어떤 설명을 붙입니다. 내가 왜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썼는데 어린이한테 보내지 않고 어른에게 얼마나 나이가 많냐면요. 작가보다 23살 많아요. 23살 많은 레옹 베르트에게 왜 보내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BC 정권 하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뉴욕에서 편안하게 작가로서 대접받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저 조국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이 책을 그에게 보낸다는 의미로 헌정사를 씁니다. 그 레옹 베르트가 어떻게 생텍쥐페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일단은 생데시페리는 레옹 베르트를 글로 먼저 만났어요. 이 사람은 미술평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로 만났고 그러나 만나보니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23살의 나이 차이는 친구가 되는데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유태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겪고 있는 것에 몹시 마음 아파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아, 이분이 이제 1948년도에 이 헌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막 실종됐을 때는 레옹베르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 내가 생데시벨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배신 같아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침묵을 지키다가 48년, 그러니까 죽은 게 44년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생데시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번 같이 볼까요? 선생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레옹베르트인 것처럼. 내가 침묵을 깨워 굳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종종 그리고 있는 그에 대한 한결 같은 초상화가 대개 그의 실제 모습과 결코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비행을 일종의 시로 승화시켰음도 물론이다. 그는 캄캄한 밤, 하늘과 땅 사이, 별들 속을 누비던 대천사였고 어느 빛이 지상의 빛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공간을 헤매며 자기 별을 잃어버리고는 여러 별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전설에 걸맞는 사람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지만 어떤 경우는 자신의 전설을 능가하는 인물이었다. 세인트페리의 우정은 친구가 한편으로는 몹시 드러내고 싶어하면서도 감추고 있는 고통을 사려깊게 모르는 채 해줄 줄 몰랐다. 독일 전쟁기 동안 그가 저 바다 건너편에서 내게 자신의 우정을 외쳐낸 것은 책을 펴내는 것 외에 내게 그것을 전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생데슈페리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많습니다. 연인들도 여럿이고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도 여럿이에요. 네. 그 가장 고통받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작품을 쓰고 그에게 헌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의 안전을 기원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린 왕자를 쓰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이 사람은 문학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르도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동화를 쓰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뉴욕의 기자들이, 아, 당신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난 안드레센 동화집.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 출판인 부부가 그에게 동화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를 좀 기점에 출판될 수 있도록 써봐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기한은 넘었습니다. 4월에 나왔으니까 예. 그보다는 늦었는데 그림 작업도 이 사람이 손수 한 거라서 그림 작업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이 사파를 많이 넣었거든요. 남자친구들한테도 사파를 많이 넣습니다. 근데 특별히 몇몇의 친구들이 야 이걸로 너가 동화를 써봐 그림도 너가 직접 그려서 라고 동화 제의를 미국에 있을 때 좀 많이 받았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그런 제의를 받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받았고 또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양측에서 자기 동포들의 양측에서 비난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비난과 고립감이 이 사람이 견디기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리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작품에 담아보자 하면서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몇 가지 계기가 있었고요. 이 작품들을 보면 또 우리가 이 사람 인생과 연결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 35년에 비행기 사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흘간 물도 없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비행기 사고가 큰 경험이 됐죠. 비행기를 고치는 우리 여기 비행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됐고요. 또 이제 화산이 있잖아요. 이 사람 별에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이 바로 자기 아내 꽁슈엘로의 그 중남미 화산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아내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이혼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좋은 사이였어요. 그 아내도 이제 뉴욕으로 와서 근데 부부가 같이 살지는 않고 층을 달리해서 아파트에 살면서 각자 손님들을 초대하고 또 만날 때 같이 만나고 좀 자유로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아내와 원만치 못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그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게 된 장미를 좋아하지만
장미가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아내와의 불화로 생각되고요. 또 여우 얘기가 정말 유명한데 그가 소중히 여기며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 바로 그 여우의 모티브를 갖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름 모를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흠모했어요. 그 사람과 막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여자에게 보낸 편지의 끝맺음에 바로 우리가 본 어린 왕자의 그림과 서명이 늘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어린 왕자를 자신과 동일시했고 또 조난당한 그 비행사와 동일시가 됐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전쟁에 참전을 결심한 거가 참 이상해요 그랬잖아요. 나이도 안 맞고 몸도 안 맞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그 부분이 바로 이 어린 왕자가 뱀에 물리는 장면과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 장면, 그러니까 예견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나의 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뱀에 물려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작품 속에서. 그것이 바로 나는 내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참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작품의 모티브와 작품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작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어린 왕자 다 읽으셨죠? 예. 그럼 저는 선생님들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린 왕자 어떻게 읽으셨고 어떤 장면에 인상 깊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이번 주에 저는 변신인 줄 알고. 네? 변신인 줄 알고. 그랬나요? 예. 첫 번째가 변신이었어요. 프로그램 첫 번째 일화가. 선생님. 그래요? 예, 예전에 읽은 거랑 기억이 안 나서 그때 변신 이제 할 차례였으면 읽었겠지. 아, 제가 한번 바꾼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거를 안 했네요. 그런 착오가 생겼네요. 예, 제가 전반적으로 다 바꿨거든요. 다음 시간은 도리안 그레이로 했고요. 예, 완전히 바꿨는데 옛날 걸로 해주셨어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이 아니라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에 나온 세 가지 책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1월에 분명히 한번 확인하고 이걸로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군요. 예, 혼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어린 왕자 모두 다 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문제 없고요. 다음 시간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에요. 근데 그게 좀 두꺼워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꼭 다 읽어와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아니, 아닙니다. 저는 읽어오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재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제가 쓰고 있어요. 제가 소설이 묻고 철학에 답하다는 2018년도에 쓴 거고, 예, 이제 작년에 쓴 것 중에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아까 상여 얘기하시면서 내 죽음에 대해 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외로 죽음에 대한 책을 쓰고 나니까 학생들도 선생님 저도 죽음에 관심 많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예 가끔 또는 불가피하게 언젠가 끝내는 마침내 예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 또한 떠나죠. 죽음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죽음 책도 역시 작품을 매개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만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작품들은 다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에 있습니다. 아, 그걸 이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린 왕자 얘기해볼까요? 어린 왕자는 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선생님.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 볼까요? 기억나는 거요? 네. 저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서 지구 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별들을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만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도 장미와의 관계, 장미를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옆에서의 관계라는 게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밀땡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그래도 그 같이 옆에 있어주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보고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막에 그러니까 광야라 그럴까요? 이렇게 혼자 떠나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에 정말 밑바닥까지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와, 저가 이제 관계까지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막에 그렇게 떨어져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각한 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 순서에는 없지만 죽음의 수용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리안 그레이 다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다음에 인간의 돼지 마지막이 원더풀 라이프 이렇게 다섯 개로 바꿨는데요. 그 고통 얘기, 사망 얘기는 그 죽음의 수용소하고도 맞닿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를 되돌아볼 기회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그런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돌아볼 때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사실은 이 살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게 뭔가를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끊임없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구나.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될 같은데도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정을 내가 그냥 사막이나 이런 광야를 가는 과정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평생에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여정을 잘 가야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 사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가 알베르 까미인데요. 까미의 그 시지프스 신화의 첫 문장이 저를 압도했어요. 정말 철학적인 문제는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지프스의 벌은 계속 어마어마한 바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올리는데 혼자도 아니고 또 함께 올리 동지애를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운명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또 반항으로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막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혼자 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런 친구들 아까 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 곳곳에서 만나는 같이 사막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그 보아뱀밖에 기억이 안 났거든요. 예. 선생님들도 그러셨죠.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장미와의 관계. 예,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변해가면서 좋아하는 장면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바로 그 지점까지 이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린 왕자 읽으셨죠. 네네,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딱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처럼 보아뱀이라든가. 그래서 어저께 책을 사서 봤는데. 어떻게 어린 왕자로요? 그냥 몇 권을 사서 봤는데. 예, 예. 마침 한글과 영문이 같이 있더라고요. 네네. 원래 처음에 그 책이 서술됐을 때는 불어로 이게 쓰여졌을 때는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가져왔잖아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조금 처음을 조금 봤는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든 의문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작가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 어린왕자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인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현실, 작가가 처한 현실을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엮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소설이 됐겠는데. 네. 그 순수한 창작인지 아니면 뭐 그냥 주변 거를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네. 하나의 그 큰 어떻게 보면 뭐 소설이지만 크게 보면 시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봤고 하여튼 처음에 조금밖에 못 봤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문체랑 굉장히 간결하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처음에 이제 그 인물평을 주셨는데 네네네. 네, 네.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하지만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와, 근데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쵸? 예. 사실 매우 인물이 복잡하고 비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밖에 표현을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애들 앞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께서 지금 중요한 질문 주셨죠. 저는 이런 게 바로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작가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쓸 수 있는가? 자기 경험 밖의 것을 과연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본 것도 경험이다. 아, 간접 경험이다. 본 것도 경험이다. 네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가는 자기 경험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쫙 짜맞춰 이렇게 물 흐르듯이 엮어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하여튼, 뭔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에 근거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철학적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이론이 나와야 되고, 뭐 외국어 철학자 이름이 나와야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문득 질문하는 거. 이런 질문들을 놓치지 않으셔야지 철학자로서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하다라고 해요. Doing philosophy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하다. 이게 철학함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꼭 실제로 뭔가 겪은 것 플러스 꿈속에서도 우리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궁금한데. 그렇고요. 그것도 있고 처음 보는데도 정말 한 10년 동안 알았던 것 같은 사이의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 것도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예언도 한단 말이죠. 예언도 해요. 근데 예언자라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 뭔가 직관을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저 사람과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또는 내가 곧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직관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직관은 또 경험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것만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경험의 폭을 좀 굉장히 넓게 가져가면 어떤가. 그럼 작가는 작가의 상상력, 작가의 레이더에 걸리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와서 쓰이는 것이 아닐까. 그 괴테가요, 자기가 약혼자에 있는 여자를 좋아했다가 실현당한 그 아픔을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승화시켰는데 그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기사에서 본 어떤 남자의 자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그 자살한 그 기사 속의 인물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게 거의 25살쯤 쓴 소설인데 그걸로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가는 그런 걸 잘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아주 조그마한 감성을 외부 다른 사람의 이야기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찰을 좀 많이 해야겠죠? 자기 경험을 누군가는 한번 지나칠 거를 누군가는 그걸 일기에 쓰면서 두 문단, 세 문단으로 쓰고 누군가는 책 한 권으로 쓰는 것. 그런 게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감상 들어볼까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제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경험하는 이상으로는 결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설가들은 물론 굉장히 폭넓은 경험으로 혹시 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소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뭔가를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이거 기억이 안 나요 한 것도 전 이거 중요한 반응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삶과 이 이야기가 만날 접점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거나 떠오르지 않은 거일 뿐이고요. 경험한 만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자식이나 가족들도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내 경험을 벗어나서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경험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경험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다섯 살 때는 보아맨밖에 안 보였던 건 그만큼밖에 경험을 못했던 거고 20살 넘어가서 장미와의 관계가 보였던 거는 그때 제가 또 그런 관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아까 선생님의 말씀도 역시 선생님의 경험이 그것을 이해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경험한 만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는 참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저한테 경험의 교호자고 예술 경험 교호자고 그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게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존 듀의 입장인데요. 제가 이제 존 듀로 작품을 썼는데 그냥 대상으로 있는 거는 예술품이에요. 그 사람한테 아트 프로덕트고요. 예술 작품은 그것과 나와의 경험이 와야 돼요. 인터랙션보다 조금 더 강한 개념으로 듀이는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얘와 나 사이에서 그 경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진짜 예술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읽었는데 나한테 전달되는 바가 하나도 없고 나에게 변화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럼 얘는 나한테는 예술 작품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작품의 이 내용이 내 삶에 꽂힌다. 그리고 이걸 보고서 내 삶의 폭, 시야, 관점 또는 에너지가 바뀐다. 그럼 그건 정말 여러분한테 예술 작품이고요. 꼭 그 예술 작품이 유명, 누구의 이름을 달고 있는 작품이 아니어도 돼요. 굉장히 일상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한 번의 요리, 한 번의 대화,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조차도 어떤 교감이 일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거에 의해서 제가 변화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역동적으로 에너지가 교류된다면 이것도 예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하면서 너무 높고 고매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자신 자체가 예술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도 예술일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예. 네.
특히나 이제 밀밭을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늘 나의 머리 색깔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게 되겠다는 그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예, 나, 너, 나, 그것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겠군요. 예, 잠시 후에. 쉬는 동안에 우리, 그러면 어린 왕자를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고요. 또 어떤 장면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작가는 경험한 것 넘어서를 쓸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내 경험을 넘어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앞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얘기로 잘 기억하고요. 이제 10분간 쉰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서 그 작품에서 본인이 선생님들께서 느끼신 얘기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준비한 자료 계속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